자, 이번에는 1의 대수부터 볼까요? 1의 대수? 아, 이거는 한일자에다가 옷의자에다가 띠, 허리띠, 허리띠 대자에다가 허리띠 요대, 그 다음에 물수. 자, 1의 대수 잘 쓰이는 말입니다. 시진핑, 뭐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이 1의 대수 이 말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예, 한 줄기의 띠와 같은 좁은 시냇물, 예, 허리띠처럼 좁다랗게 가르지르는 게을물, 매우 좁고 작을 때 쓰는 말. 예, 수나라 문제 양견이 양자강을 갔다가 일의 대수에 비유했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띠처럼 가로지른 강물을 말한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허리에 두른 띠처럼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다. 에, 진이 동으로 옮겨가 동진으로 불리게 된 뒤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중국을 오랜만에 다시 통일한 것이 수나라 문제 양견이었다. 그는 북주의 무장 출신으로 즉위하자 곧 후량을 병합하는 한편 진나라를 공격할 것을 선언했다. 나는 지금까지 진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려 했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 임금은 횡포와 방탕을 일삼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다. 내가 백성의 부모로서 어찌 좁은 한 가닥 강물로 인해 이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문제는 50만 대군으로 일제히 양자강을 건너 진나라로 쳐들어가게 했다. 진나라 후주는 궁중의 우물 속에 숨어 있다가 군사들에게 붙들리고 진나라는 이렇게 해서 33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589년 수나라는 드디어 중국 전체를 통일한 대제국이 된다. 자, 여기에 나와 있었군요. 그 다음에는 일이관지. 자, 일이관지. 뭐 이게 일관, 바로 일관, 일관성이죠. 일관, 일관성. 자, 이 하나로서 계속 꿰뚫어 나아간다. 꿰뚫 관자에다가. 이렇게 되죠. 그냥 조개패 관지. 자, 꿰뚫어 나아간다. 일이관지. 일관성이 있음. 일관, 이게 일이관지인데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인데 논어 2인편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삼아, 내 돈은 하나로서 꿰었다. 삼은 정자의 이름이다. 그러자 정자는 네 하고 대답했다. 공자가 나가자 정자의 제자들이 정자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뿐이다. 충, 서. 충은 지성이라는 뜻이 있다. 중용에 보면 지성은 하늘과 통해 있다고 했다. 서는 지성 그대로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즉,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진리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일이관지인 것이다. 논어 위령공편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공자가 말했다.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아느냐? 자공이 대답해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공자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하나로서 꿰었다. 꿰 관자입니다. 일이관자할 때 꿰 관자. 일관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은 일일삼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일삼추. 자, 에, 일일삼추. 아, 하루가 3년 같다. 그런 얘기네요. 일일. 날 일자에다가 석삼자, 가을 추자. 가을 세 번이면 3년이죠. 그렇죠? 일일이 3년 같다. 하루가 3년 같다. 매우 지루하거나 애를 태우면서 기다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일일 천추라고 그런 말도 써요. 하루가 천년 같다. 자, 예, 시경 왕풍 채갈이라는 시에 있는 말이다. 남편이 나란 일로 멀리 타국에 가고 돌아오지 않는지라 그 부인이 행여나 하는 생각에 바구니를 들고 나가 나무를 뜯고 칡뿌리를 캐며 남편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켜보는 심정을 노래한 시다. 하루를 보지 못하는 것이 석 달만 같다. 하루를 보지 못하는 것이 새 가을만 같다. 하루를 보지 못하는 것이 새 해만 같다. 일일삼추, 일일여삼추, 일각여삼추, 일일전추 등이 여기에서 갈라져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아, 일단 여기까지.